강의 제목이 그 제 책 그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이거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담당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놀란 게 작년에 학교폭력 사안이 30건 정도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학교폭력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급하게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잔뜩 팁을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거 주소를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명함을 쉬는 시간에 명함을 드릴 텐데 돌봄치유 교실 제가 고문인데 돌봄치유 교실은 네이버의 카페예요. 돌봄치유 교실이라는 혹시 거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 돌봄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의 회원이다. 한 분도 손 안 대.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사실은 저와 오늘 만난 두 시간보다 돌봄치유 교실이 선생님들의 1급 비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거기서 검색하시면 학급 운영이라든지 생활교육에 관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명함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뒷다리가 이렇게 많네요. 선생님들이 이거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명함을 받으시면 거기 이 카페가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선생님들 거기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휴대폰을 여셔서 뭐 HTTP 안 쓰셔도 되죠. 카페부터 해가지고 KET21까지 거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교직에 계신 동안은 아마도 1급 비서 역할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제가 그 카페를 201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때 2010년 가을 10월에 만들었는데 왜 그 카페를 만들었냐면 서울의 그 교육감 한 분이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서울의 관내 학교에서는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을 체벌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불과 12년 전의 일이네요. 근데 사실은 체벌을 놓는 그 순간 학교가 어떻게 되겠다. 학교가 불이 날 거다. 저는 그런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근데 저는 다행일지 불행일지 94년도에 제가 사립에 있다가 국립으로 94년도에 넘어왔는데 그때 하필 여중으로 고등학교에 있다가 하필 여중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여중으로 가니까 애들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저도 체벌 교사였거든요. 나와 임마 공부를 장애고 싸대기도 때리고 그랬는데 요만한 병아리 같은 애들을 만나니까 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94년 이맘때가 여기 좀 지금 50대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학교폭력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94년, 95년 그때 이른바 일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뭐 그냥 학교폭력이 굉장히 그때도 심했을 때거든요. 근데 공립으로 가면서 제가 생활지도부로 간 거예요. 선생님들 뭐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기에 제가 포스가 돼야 안 돼요. 생활지도 포스. 안 되지. 그 전통적인 개념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와 난감한 거예요. 생활지도는 해야 되겠는데 때릴 수는 없고. 근데 사는 뭐 그때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청량리에 그 손 이름하여 588이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 사창가. 그 옆에 있는 학교인데 그 옆에 있는 학교들이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살벌해요. 그 이 학교 일진 아이와 저 학교 일진 아이가 아파트 공사장에서 싸우 주말에 싸움을 벌이는데 주도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자애들이 여자애들 중학교 2학년들이 싸움을 했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학교 짱이라 내가 이마가 한 5cm쯤 이렇게 찢어졌어요. 상대방 애가 상대방 학교 애가 병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우리가 이겼어요. 병피 줄줄 나는데도 그냥 다 때렸어요. 그런 학교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옛날 같으면 뭐 야단이 돼도 치고 뭐 그랬는데 여중이자 또 더군다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뭐 할 수 없죠. 관찰을 해야지. 뭐 애들을 관찰하죠. 근데 애들이 그 아이들이 흔하게 가장 흔하게 하는 게 금품 갈취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매점 앞에 이렇게 있다가 아휴, 우리 반에 내가 아휴, 키도 1번 요만한데도 동네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그다음에 야 100원 좀 세 보인다 그러면 100원만 꺼줄래? 좀 어리버리해 보여. 야, 500원만 꺼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 요것들이 금품 갈취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제가 엄마 남에도 뺏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안 빌렸는데 아, 좀 뺏은 거 아닌데요? 빌린 건데요. 와, 이거 봐라. 근데 말인즉슨 빌려달라 그랬다 이거야. 헐. 얘네들이 100원, 500원씩 삥 뜯어서 몇만 원을 삥 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는 영역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금품 갈취라는 것을 애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금품 갈취를 공부한 거야. 그랬더니 형법에 그게 갚을 기약도 없이 돈을 빌린다고 하는 거 이건 공갈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 모아놓고도 교육을 하고 그때도 이제 학교폭력 설문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 학교에서 그냥 만들었어. 그런데 그 백날 조사하면 뭐하냐. 애들이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그 설문지 중간에다가 이런 걸 넣은 거예요. 자, 얘들아. 그 갚을 기약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 한다? 네 글자? 네 글자 뭐예요? 금으로 시작합니다. 금품 갈취, 금품 갈취. 그리고 형법상으로는 무슨 죄? 기억죄. 무슨 죄? 공갈죄. 공갈죄.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이 녀석들을 복도에서 만나든 학교길에 만나든 만날 때마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남규야. 갚을 기약 없이 돈을 빌리는 걸 네 글자는 뭐라 그래? 그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금품 갈취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아 거기서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이것이 학교 폭력인지 안다 모른다. 애들이 몰라요. 60%, 50% 절반 이상이 얘네들이 아 이건 학교 폭력이야, 이건 교칙 위반이야, 이건 나쁜 행동이야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2 애들이 화장실에서 1학년 애들 신입생들 여중인데도 그래. 화장실에 1학년 애들이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화장실에서 싸대기를 뭐라 그러냐 그때 인사 잘 안 한다고 폴더 인사라고 했죠. 이 일진 애들은 당시에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근데 지인의 선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폴더 인사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보기 사납지만 근데 걔들이 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화장실에서 때렸는데 이게 또 그냥 잘못 쳐가지고 고막이 손상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 그래서 이것 봐라. 근데 정작 화장실에서 애를 때리내는 조손가정. 그래서 그 아이의 피해 보상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랍시오. 피해자는 있는데 치료비를 누군가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난감하다.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의 이 사모님이 그 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기 계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여쭤봤어요. 계장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때리내는 가난에서 얘 피해를 못하고. 그랬더니 계장님 하시는 말씀, 그 위에 다른 애들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명 더. 그럼 그 네 명이 내야 돼요. 또 깜짝 놀랐지? 때리지도 않고 그냥 그 옆에 있었는데요. 그랬지. 그랬더니 계장님이 그거는 그 피해 학생이 어떻게 그 당시의 심정이 그 상황을 바라봤느냐에 따라 다른 그 다 옆에 있는 언니들이 무섭지 않았다. 관계없다. 이렇게 인지했다면 그 아이들은 전혀 범죄가 없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언니도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애가 말한다면 그 아이들은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범. 예, 공범이라. 그걸 형법상에서는 공동정범이라 이렇게 거창하게 말합니다. 공범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명의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때 사안 담당이었거든요. 저는 막 우와 이런 신세계가 있네. 야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런 걸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면 강당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걸 애들한테 교육을 했어요. 얘들아, 요 앞에 있는 네 사람 나와봐. 여기 앞에 여섯 명 나와라. 한 명 여기 있어. 여기 다섯 명. 이거 작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가 얘를 때린다. 근데 돌아가면서 귀를 맞는다. 귓방망이를 맞는다. 그래서 앉는 모습을 연출해라. 그리고서 애들한테 그거를 역할극을 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이 싸우는 현장에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 지금 선생님들 휴대폰에 카페를 여셨나요? 자.
여기서 이 지금 카페 돌봄치유의 카페 KET21까지 가셔서 여기다가 휴대폰에 검색창이 생기죠? 거기서 요 제목으로 검색하시는데 낯선 행동 솔루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목만 2022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검색을 해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성원에 계시는 국립이니까 다른 학교 또 가실 수 있잖아요. 혹은 또 평생 한번 공고에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비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여기를 찾아서 가시면 요거는 로그인을 해야 내려받기 같은 첨부 파일 맨 아래 가시면 첨부 파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내곡중 작년에 내곡중학교에 가서 마치 시험 보듯이 내곡중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집단지성으로 만든 문제예요. 그 학교 시험 양식이 있어요. 네, 이 양식 내려받으시고 제가 내려받으신 분께 상 드릴게요. 내려받으신 분 이 파일을 내려받아보세요. 네, 일바로 제가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제 책 중에 거의 10년 동안 베스트셀러 책을 보십니다. 네, 책 선물 세 권 더 있어요. 제가 상품으로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자, 여기 이제 링크 주소 잘 안 보이시네. 자, 내려받으시고 자, 1번 가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힘세네, 권투부, 레슬링부 이런 애들이냐? 혹은 공부 잘하는 애냐? 어떤 애들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3번 네, 3번? 네, 맞습니다. 신고하는 학생이 가장 이거는 제가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가 거의 다 있어요. 그 주소를 클릭하고 가시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제가 내곡중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 두 반을 여기 갖고 교실 전교생을 교실에 있고 해서 제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생활지도부장이 님이 하시는 것보다 학폭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것보다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담임일 때 이거를 그 바쁜 3월 지금 3월 2일부터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교사의 고문 화장실에서 온다. 왜? 화장실에서 손 씻고 문득 고개 들어보니까 바깥에 개나리 폈어. 진단자 피. 그러니까 3월 2일 계약해버리면 정신없이 뭐 그냥 서너 주가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 1학년 애들 지금 성원 중이 그러면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개념 없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애들 또 반복돼.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개념 교육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그
3월 첫 주, 둘째 주, 혹은 창체 시간에 창체 담당하는 선생님, 저는 생활지도부 하면서 창체를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애들하고 풀게 해. 애들아 풀자. 그리고 이거 저 중간중간 또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적어도 나중에 머리 긁으면서 몰랐어요. 이 말은 할 수 없겠다.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아. 왜? 이미 다 교육했으니까. 남이 싸울 때 팔짱 끼고 있었어? 그건 뭐야? 방조죄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네 글자? 공동정범. 공범이다. 지금 쭉. 올해 또 전이 보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 이 지금 생활지도부에 이제 선도 대장 작년에 이런 30건을 분석하셔야 돼. 어떤 사안으로 30건의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잘 하셔서 성원 버전을 만들어 내시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료들이 어디 있냐? 내려놓고 여기 찾아가셨나요? 여기 학교 폭력 어디 갑니다. 아, 제가 내일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이 2010년부터 제가 했던 거, 2010년부터 해와서 지금 그 학교폭력 예방 퀴즈 문제가 수백 개예요. 근데 다 필요 없어. 뭐 고3 끝나가면서 오토바이 탄다 이런 얘기는 성원 중엔 해당이 없잖아. 지금 중3 애들이 뭐 오토바이 탈 일 없고. 그 30번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성원 중만의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만드셔서 담임 선생님이 3월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 담임 선생님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신다면 창체 담당 선생님들이 그걸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사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제가 내일 담당 선생님께 지금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여기 어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모션,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여기 10번까지는 아까 그 문제는 똑같고요. 자, 11번은 실제로 제자가 졸업했던 제자가 저한테 선생님 상담 좀 할 게 있어요. 제가 생활지도부장을 했었으니까 사회인이 됐는데 이 녀석이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욕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소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막 편의점 알바하고 하는 바람에 바빠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벌금이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죄라는 거예요. 모욕죄.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것도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욕하는 건 뭐야? 범죄행위야. 무슨 죄? 모욕죄다. 그러니까 모욕죄인데 재밌는 거 뭐냐면 100만원 벌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또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좀 벌금을 덜 내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100만원 냈는데 또 300만원 내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 거는 모욕죄로 인한 형사처벌이고, 뒤에 거는 민사소송. 정신적 무엇? 내 정신적 피해 보상. 지금 답하신 선생님 담임이세요? 네, 담임 학급 겸임 책 드릴게요. 어디 계신가요? 네, 축하드려요. 박수 드릴게요. 네. 네. 모욕죄로 100만. 그래서, 그 애들한테 제가 직접 강당에서 이렇게 하는, 담임 선생님도 그러셔도 돼요. 얘들아, 욕을 하려면 통장에 적어도 얼마 이상 있어야 돼? 애들이 제일 취약한 게 자기 예금, 그 세뱃돈 통장입니다. 자, 욕하려면 내 통장에 최소 얼마 있어야 돼? 400만 원 있어야 돼. 그리고 누가 욕할 때, 지금 애들은요, 상대방이 먼저 욕했어. 그래서 내가 욕을 하면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몰라,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른들 책임 아닐까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해주셨어. 근데 지금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고, 또 한 부모 또 가정이 많으셔. 엄마가 애하고 이런 일로 대화할 시간 자체가 없으셔.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 역할을 그럼 누가 해야 돼? 저도 한 40, 50대, 40대 후반, 뭐 50대 초반까지도 도대체 교사가 뭐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 때문에 갈등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선생님 된 거야? 많이 갈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러면 교사가 아닌 교사인 내가 안 하면 이 사회에서 누가 해줄까? 엄마 아빠가 못해. 그런데 교사인 내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연 누가 애에게 이 애에게 개념을 교육할 것인가? 거기서 제가 결국 내가 리페어런트, 또 다른 부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교사가 또 다른 부모, 리페어런트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지나가면서 욕하고 그러면 통장에 있어? 이런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죠. 그 다음에 12번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학급운영비 받으시죠? 한 반에 얼마? 학급운영비 중에 만 원은 이 12번 문항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만 원을. 예, 그 뭐냐? 학교폭력특강을 오신 소년원장 강지원 변호사님, 강지원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세요. 근데 부장검사 시절에 소년원 원장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저 일정 연습 때 특강을 오셨어요. 그분이 근데 100분 강의를 하시는데 아 선생님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아 이거 신문 보실 분 보시고 주무실 분 주무셔. 그렇더라고. 어이 배짱들. 그런데 아무도 졸 수가 없었어요. 얘기가 너무 흥미는 아니어도 정말 그분 100분 강의가 놓칠 게 없어. 쉬는 시간도 없이. 그때 하신 말씀이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100분을 강의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때 현찰을 내놓으면 안 돼. 비교육적이야.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이건 한 장씩 구입하셔서 그날 흔드는 거예요. 자, 이거 맞추는 분. 근데 초성 안 줘도 애들 맞춰요. 만 원에 눈이 뒤집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땡땡땡 한 가지고 땡땡 하고 문제 내도 애들이 맞추더라니까요. 만 원이면 얘네들이 게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스타일. 그래서 흔들고서 하니까 진짜 답이 나와. 선생님은 무엇일까요? 초등 퀴즈. 아, 이게 지금 확대돼서 버릇대되게. 아, 안 보이시나 보다? 12번 문제인데.
네? 요거요. 이응, 희은, 니은, 시옷지요. 북한은 성질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선생님 담임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아, 민원을 받으시는 위치이신가요? 예. 아, 그럼 예. 제가 학부모 상담 119 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학부모 민원 예방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파는 네. 성질. 그리고 이렇게 맞추면 10,000원짜리 문상을 줘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이게 충격요법이에요. 애들에게 10,000원짜리 문상은 곧 현찰이에요. 바로 PC방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성원중학교 학교 구조가 엄청 복잡하게 생겼네. 그쵸? 이게 복잡하면 딴 교실도 가고 그러겠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특히 3월에는 3월 아침에 수업 시작하자 수업 종칠 때쯤 키면 일단 어떻게든 내 교실을 통해서 들렀다가 갑니다. 수업을. 그리고 끝날 때도 일단 내 교실에 들러서 애들 얼굴 한번 눈 마주치고 교무실로 가요. 그거 왜 그러냐. 스며드는 생활기인데요. 아이고,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어. 애들이 흥분하지 못하게. 젖어들. 그렇게 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교무실에 갔는데, 아, 교실에 들어간, 또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가장 학교 폭력이 많이 나와. 성원중학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뭐냐? 운동장 엄청 넓네. 3개 학년 다 뛰어도 되겠네. 저건 학교 폭력 예방의 1등 공신이에요. 저는 우리 교실에, 그때 이제 물론 남교였습니다만, 남녀공학일 때도 마찬가지. 축구공 절대 떨어지지 않게. 남자애들은 뛰어야 돼. 그래야 소통하는 것도 생기고, 또 다른 반하고도 또 시합하고 그러면 응집력이 생겨, 소속감도 생겨. 그래서 저는 축구공을 학급비에 투자 1순위로 꼽습니다. 근데 축구공을 다 사버리게. 그래서 이제 바람 빠진 공 집에 있으면 갖고 와라. 건축 알뜰 매장 하자 그랬어요. 다 뽑으면 1,000원, 2,000원. 그래서 1년 내내 축구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죠. 근데 애들이 축구를 하면서 소통이 늘어가지고 애들이 점점 착해져요. 들어오는 교과장에서 선생님 당신 반 애들은 왜 이렇게 애들이 착해지는 거야? 남자애들은 땀 흘리고 서로 소통해야 돼. 나중에는 서울 방학식 하는 날 다른 반 애들하고 반바지 입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더라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만나서 놀아. 동네에서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야 뭐여 그래가지고 공을 저 돌산 밑에 거기서 축구하고 우리 사회에 또 보태면 근데 그 점심시간에 애들 내보내요. 제가 강제로. 야 교실 안에 콘크리트 이거 좋지 않나요? 나가서 나무 밑에서 산림욕 피톤치드 뭐 보면서 아, 다 내쫓아버려요. 점심시간에. 왜야?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다? 언제? 점심시간. 네,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라고 용감하게 말씀하신 분? 제가 안경 드릴게요. 네. 네. 고양이 안경입니다. 저도 선생님 쓰시라고 드는 게 아니고 수업할 때 애들 역할극 할 때 지금 저기 지금 촬영하잖아요. 저 수업 시간에 거의 모든 수업을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했어요. 애들 발표하잖아. 그럼 그냥 찍혀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는 좋으면서도 페북 스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선생님 얼굴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수줍은 애들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 내가 언제 그거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니?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저 안경을 다 씌워준 거예요.
지금 어떤 애들은 집에 있고 어떤 애들은 학교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애 자리가 여기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로 갔을 뿐이야? 집에 갔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애들하고 참여하면 되지. 그걸 뭐 애 숙제 따로 올려놓고 난 못 살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어. 그냥 야 집에 있는 애 나 개똥아 이거 맞춰봐. 그럼 그냥 거기서 바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또 그 말고도 뭐 구글 유튜브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시자.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왜 만 원을 투자했냐. 쉬는 시간에도 이제 제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교실에 예방교육 뒤로 해봐야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교실 한 해가 씩씩대고 있어요. 뭔가 다툼이 있었나 봐. 그럴 때 조용히 다가갑니다. 걔 귀에다만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안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렇게 귀에다 속삭여. 그럼 그게 뭐예요? 욱하는 성질.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음 시간에 노래 알려드릴게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데요. 이렇게 어때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루하거나 심심하지 않죠?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1교시에는 수업 시연을 해드리는 거예요. 2교시에 이어서 요거보다 노래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